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티켓몬스터 그리고 뭐 위메프 요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좀 변동이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소장님, 이제 티켓몬스터 위메프 사태가 있었습니다. 시장의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 먼저 사태를 좀 먼저 짚고 갈까요? 그렇죠. 말 그대로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확장세였어요. 맞아요. 말 그대로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이죠.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의 쇼핑보다도 온라인 쇼핑이 이제 더 조명받을 수밖에 없죠. 맞아요. 말 그대로 이제 웬만하면은 물건을 온라인상에서도 보면은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그랬었어요. 인터넷 쇼핑의 초창기만 하더라도 옷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보는 것과 또 물건이 붙여져 왔을 때 뭐 색깔도 다르고 맞아요. 색감도 다르고 이게 어떻게 입어 이러면서 뭐 환불을 하고 이랬더랬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웬만하면 이제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화면상으로 보도록 또 동영상도 있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대세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백화점 간다가 아니죠. 그러니까 어떤 한때는 우리가 야 백화점 앞에서 만나 이게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어요. 네. 뭐 L땡 백화점 앞에서 만나, 현땡 백화점 앞에서 만나, 뭐 압구정 서울 압구정 3호선 9번 출구에서 만나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. 과거를 이제 또. 그렇죠. 우리 시대 때는 그랬었는데 네.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. 이커머스가 대세예요. 시장의 규모도 계속 날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. 무한정 커져가겠죠. 더 업체가 생길 테고 또 그러면 문제는 뭐냐. 시장은 커지는데 워낙 이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되겠죠. 그래서 이번에 티켓몬스터나 위메이크프라이스의 위메프 사태도 사실은 그 무한 경쟁의 부작용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봐야겠죠. 그래서 이른바 정산할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짧은 기간 내에 2, 3주 안에 판매자들에게 주는 게 원래는 그게 순리죠.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미국의 뭐 나스닥에 상장을 시도하려고 했다. 그전에 위시라고 하는 미국에서 기업사태 이런 뭐 Q10의 이야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구영배 지금 회장까지도 참 난처한 상황. 지금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매자와 지금 이 위메프나 팀원, 이런 거 합해서 우리가 팀웨프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이 구매를 했던 거래가 있는 소비자들은 지금 뭐 날벼락이죠.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피해 구제를 받느냐, 환불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대체로 지금 피해 금액은 저는 미정산된 게 6월 기준되고 7월 기준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말 그대로 한 달 간격으로 한 2,400, 2,600, 700이면은 1조 가까이 넘는다고 봐야 될 거예요. 지금 뭐 긴급 유동성 자금 5,600억 3조를 가지고 막아지겠느냐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들은 최저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됐으면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자들도 이제 떠나서 뭐 이제 티몬과 위메프로 뭔가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. 제대로 된 구제는 힘들다. 그러다 보니까 합병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피해자들 또 판매자들 이런 사람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지금 또 사법 처리 대상에도 구영배 회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이커머스 시장의 재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눈길일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국내 업체도 있지만 또 알리도 있죠. 그죠. 또 테무도 있죠. 또 시인도 있죠. 또 언제 어떤 업체가 올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동안 상당히 무한 출혈 경쟁이 어려웠던 업계가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해외 판매를 포함해서 지금 Q10만 하더라도 입점사가 지금 한 10만 곳.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. 또 소비자들은 과연 쿠팡이냐 네이버냐 양대 산맥이었죠. 그렇죠.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이커머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러면 롯데온이나 또 11번가나 또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봐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. 네, 티켓몬스터와 위메이크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외형을 성장시키려다가 무리를 했고
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나온 건데 이에 따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커머스 쪽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.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렇죠. 그런데 과연 이제 이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? 그러면은 롯데온도 봤을 때 이달 초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두 자릿수로 입점 판매자의 숫자가 또 늘어났다. 네.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동이 있는 거예요. 지각 변동이 있는 겁니다. 그다음에 11번가도 지금 지난달도 벌써 신규 입점 판매자 수가 7월 달이죠. 16% 올라갔다. 또 G마켓도 신규 판매자 유입세가 가파른 상태. 그러니까 이 TMF, 팀원과 또 미매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 판매자들이 롯데온, 롯데쇼핑이죠. 그다음에 이제 11번가 SK죠. 그다음에 G마켓 또 이 신세계 그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, 이마트 그룹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굉장히 재밌어요. 네. 왜냐하면 이제는 가격도 중요한데 소비자들이 이 TMF 사태를 겪으면서 팀원과 위메프 사태를 겪으면 뭐도 중요하다? 안전. 안전이 중요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격은 국내 이커머스보다 더 싼데 강자가 들어갔죠. 알리. 또 누굽니까? 테무. 또 시인. 그런데 안전할까? 중국 업체들이 안전할까?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소비자들로서 염려가 돼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이긴 하면 단기적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자 수가 감소되는 현상. 이런 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비용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해졌다. 이 부분도 함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단기적인 영향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 이커머스에서 안 파는 게 없습니다. 특히나 뭐 여행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곳 그리고 신뢰가 쌓인 곳에서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더 이전보다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이커머스 쪽 같은 경우는 경쟁이 워낙 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이제 티켓몬스터와 위메이크프라이스의 이러한 사태가 나온 게 결국에는 경쟁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렇죠. 이게 근본적으로 다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여전히 남아있다. 그런 가운데 뭔가 부실한 구멍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뭔가 PG, 결제 대응업체입니다. 페이먼트 게이트웨이.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이른바 부실했던 거예요. 그런데 이걸 이른바 팀원과 또 위메이크가 이 PG 업체까지도 끌어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제를 했는데 그 대금은 정산이 안 되고 그걸 가지고서 다른 돈놀이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합니다.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좀 큰 업체들은 신용카드사들하고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. 신한카드, 또 뭐 롯데카드, 현대카드, 삼성카드. 그런데 아닌 업체들이 이제 PG 결제 대행 업체를 이제 뒀던 거죠. 그런 식당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좋은 것이냐 이쪽이 시장은 확대되는데 이 경제 구도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도 빚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SK도 11번가를 팔려고 내놨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신선식품 유통기업이죠. 오아시스가 살까 말까 하는데 지금 또 주춤하게 생겼네요. 위메프 또 이게 팀원 사태 때문에 그죠. 또 SSG 슥이죠. 이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지금 이른바 뭐 여러 가지 사항들도 지금 네. 풋업 이런 옵션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마저도 잘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뭔가 신규 투자자가 금세 또는 선뜻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빈틈을 또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초저가로 알리익스프레스 또 유명 배우들을 또 모델로 내세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믿어볼 수도 있겠다. 또 이제 왜냐면 알리바바라는 또 모기업은 또 단단한 기업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테무라든지 시인들이 오히려 더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조금 기업들이 흔들어가는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티몬 IMF 사태로 이커머스의 어떤 시장의 구조조정.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이 시장 내에서의 이른바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여러 개 업체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서로 간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가 되는
상황이 되고 있죠.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생각해보면 뭐 딱히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장 자체를 먼저 선점해서 넓혀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. 거기서 약간의 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.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시장을 거의 독식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거의 90%를 직접 사다가 판매자로서 사다가 소비자에게 또 구매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하고는 달라요. 하지만 그래서 최대 강자는 쿠팡과 이제 네이버로 나눠집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종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그렇죠.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롯데온입니다. 롯데온은 독립적으로 이제 종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쇼핑이에요. 롯데쇼핑이 아니면 롯데백화점이죠.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 롯데백화점인데 그럼 롯데쇼핑, 롯데가 롯데백화점 포기할 수 있습니까? 롯데쇼핑 포기할 수 있습니까? 없죠. 그러면 앞으로의 이 사업 자체는 백화점보다는 오프라인보다는 점점 더 온라인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그러면 롯데온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갈 수 있다.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롯데온이, 롯데쇼핑이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을 561억 원 올렸고 지난 4분기부터는 수익성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상반기 영업이익도 1,70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4.2%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때문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. 그리고 또 오프라인 계속 끌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았잖아요. 이런 부분이 롯데온을 통해서 옮겨가고 있다.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온라인 쇼핑의 플랫폼은 성장하고 있다면 롯데는 이제 그 롯데의 사료대의 샤롯데의 화려한 명성을 롯데 쇼핑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. 버리기는 어렵다. SK는 오히려 이 쇼핑 부분이 전체 사업 구조에서는 적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또 SSG도 오히려 기존에 워낙 크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롯데는 롯데백화점을, 롯데쇼핑을 버릴 수가 없다.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종목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, 물건 제가 주문했어요. 자, 효은쇼핑에서 주문했습니다. 네. 그 물건 제가 그냥 무슨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나요? 배송해야 되죠. 그죠, 택배가 그러다 보니까 가야죠.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업체들은 무한 출혈 경제로 영향을 받겠지만 어떤 업체? 배송업체. 쿠팡은 자체 배송입니다. 로켓 배송, 미사일 배송, 천리마 배송 있습니다만 지금 배송에 있어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업체. 그동안 좀 시큰둥했어요. 근데 어디냐? CJ대한통운이죠. CJ대한통운이 왜 그러냐면 올해 2분기에도 3조 592억, 영업이익도 1000억이 넘죠. 지금 국내 배송도 그렇지만 미국 인도 물류 사업이 호조해요.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망 차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CJ대한통운이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. 전자상거래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물량도 있는데 자 알리익스프레스가 물건을 해외에서 가져오는 게 있어요. 테무, 신. 누가 국내에서 운송한다? CJ대한통운. CJ대통입니다. 그러니까 국내 배송 물량도 확대되고 있죠. 그다음에 쿠팡만 자체 로켓 배송, 미사일 배송, 천리마 배송 빼고 네이버 치마켓도 11번가 또 배송은 누규? 대한통운이죠. 그러니까 대한통운은 출혈 경쟁 하면 할수록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J 대한통운은 좋아지는 거예요. 이름도 대통이네요. 그래서 CJ 대한통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우한 경쟁에 들어가야 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수혜를 보는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. 이러한 시장 상황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